전국의 서울대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술의 마침표, 면접의 느낌표, 스팟 논술 면접의 홍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특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문대학은 광역으로 모집하는 학생들이 있고 전공 예약으로 전공을 확정해서 모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광역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이랑 기회균형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일반전형 면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균과 기균 학생은 별도의 영상을 시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문대학 일반전형 면접 부분인데 총 인원 176명입니다. 두 배수를 모집하기 때문에 352명의 학생이 1차 합격자가 되겠습니다.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만 15명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중어 중문 국사학과 철학 12명씩 모집을 합니다. 그 외에 불어불문 도고 동문 노문 서서문 언어학 그리고 최근에 신생학부로서 뜨고 있죠. 아시아 언어문명학부 그리고 동양사학 서양사학 고고미술사학 종교학 미학 해서 각 10명씩 총 인원 17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공 예약제로 전공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과 곱하기 2를 하면은 바로 그 인원이 1차 합격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다. 그럼 10명이면은 2배수를 하니까 20명이 1차 합격을 하고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 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출제 범위,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에 인문대학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떤 면접을 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시문이 인문학과 사회과학 관련된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과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철저한 심층 면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시문 속에는 영어라든지 한자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문대학에서는 인문학 관련되는 제시문으로 나온다. 뭐 이해가 되지만은 인문대학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문학 관련되는 것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학 관련되는 제시문도 출제된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면접 시간은 전체 15분 기준으로 보면 되고 제시문을 받고 답변 준비하는 시간은 30분이 되겠습니다. 제시문별 출제인데 수학이라든지 과학 제시문을 보는 다른 학부들은 출제 범위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인문대학에서는 수학 과학 면접에 해당하는 제시문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범위가 없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되는 전체 범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류평가 100%로서 2배수 모집한 다음에 1단계를 50%로 줄이고 면접 및 구술고사가 50%가 되는데 제시문 기반의 구술 면접 부분 것으로 해서 심층 면접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반 인성 면접, 지원 동기라든지 학업 계획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공통 문학이라든지 개별 질문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부 학과에서 물론 실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별력이 약한 것으로 보여지고 제시문 기반의 구술 면접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 유형들에 해당하는 부분 것은 인문학 관련되는 제시문 기준으로 오전 형태 그리고 인문학 관련되는 제시문으로 오후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제시문도 출제가 된다 그랬죠? 사회과학 제시문이 오전 형태고 또 사회과학 오후 형태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인문대학에서 보는 제시문은 인문학 제시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회과학 제시문도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 오전에 봤던 문제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인문학 관련되는 과 같은 제시문이 나오죠. 두 개의 제시문을 주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물어볼지에 대한 논제 즉 구술에 출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사회과학도 간단한 제시문이 있고 문제 1, 문제 2 해가지고서 심층 면접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전에 출제되었던 학과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후에 출제되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후에 출제되었던 인문학 제시문입니다. 오전보다 다소 좀 긴다는 느낌이 있죠. 역시 출제는 두 가지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역시 사회과학의 오후 문제입니다. 사회과학 제시문이 역시 복수의 제시문이 있고 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 면접의 구성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면접들의 출제에 해당하는 논점이 무엇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문항 해설이라든지 출제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각각의 인문학 제시문의 오전 그리고 지금 오후의 문항 해설과 출제 의도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사회과학 오전의 문제 그리고 문항 해설 출제 의도 그리고 네, 사회가 오후의 문제 그리고 문항해설 출제 의도 부분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고해주고 네,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특강 인문대학은 면접의 정석이라는 책에 여러분들이 특히 서울대 일반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이 되어져 있으니 베스트셀러 면접의 정석이라는 교재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박경수 소장님 그리고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전적으로 입시 전문가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또한 스판 논술 면접 현장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면접의 정석 저자진들이 여러분과 함께 서울대 일반전형 인문대학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잘 활용을 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네, 전공 예약제 학생들입니다. 일반전형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릴 것을 기원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스팟 논술 면접 현장, 즉 스팟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